오늘은 당면이 들어가지 않는 백김치 해물 잡채예요. 새우도 이렇게 큼직큼직한 새우도 들어가고 고기도 듬뿍 양념해서 볶은 것을 위에 올렸어요. 백김치 백김치하고 각종 파프리카하고 집에서 난 야채 백김치도 이게 듬뿍 들어갔어요. 여기도 백김치가 그리고 봄동을 밑 바닥에 깔고 지금 끓이는 중이에요. 열이 올라가면 이제 백김치 해물 잡채예요. 아주 야 맛있겠죠? 여기에는 백김치가 매운 것이 또 이런 붉은 김치를 잡채에다 넣으면 조금 천박해요. 뻘건 게 그냥 씻어서 써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백김치 잡채를 하려고 백김치를 일부러 담았어요. 고춧가루 넣지 않고 이렇게 백김치를 이렇게 담은 백김치를 길쭉길쭉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고기는 양념을 해서 굴소스랑 여러 가지 참치 액젓, 간장, 여러 가지 참기름도 넣고 양념을 넣어서 우선 볶아서 야채 위에다가 얹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새우는 미리부터 하면 쫄아들고 이렇게 단단해지니까 고기 익힌 고기 위에다 이게 전부 야채 양파도 넣고 이 자색 고구마 파프리카 색깔들을 넣고 백김치를 이렇게 사방에다 백김치를 깔아서 지금 끓이는 중이에요. 아주 뭐 영양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김치에서 있는 효소라든지 각종 양파나 자색 고구마나 파프리카나 이런 봄동을 밑에도 깔았어요. 건강에 좋은 것들은 전부 들어가 있죠. 여기다 이제 우리는 머위를 다이고 머위 피클 갖다가 같이 곁들일 거예요. 아 맛있겠어요.